미국의 반도체 압박에 시달리는 중국이 결국 미국 기업을 상대로 반격의 주먹을 한방 날렸습니다. 최근 세계 3위이자 미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경고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마이크론 규제는 한국과 일본 같은 주변 국가와 관련 기업에 경고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이 중국에서 판매되는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기업도 중국의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제재를 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판매되는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를 진행하고 사이버 보안상 문제가 확인되면 벌금 부과, 판매 금지 등 다양한 처벌과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당국은 심사 대상이 되는 마이크론 제품이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았고 안보 심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이어질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업계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마이크론이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면서 중국 정부의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미국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지난해 로비 지출은 419만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기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일각에선 마이크론에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메모리 세계 1, 2위인 양사 모두 중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볼모로 잡힌다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마이크론에 대한 조치는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의 수출 규제 수위를 낮추려는 수단이라며 앞으로 이런 조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이번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가 중단되면 오히려 한국 기업의 이익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메모리 업계가 미중 갈등으로 온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중국의 반격이 달갑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중국의 치포 동맹에 대한 반발과 제재가 노골화될 수 있는 만큼 사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